의자 갖고 들어와. 네,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있어. 이거다. 담배 폈는데 왜 들어와? 일로 와, 일로 와. 예. 자, 너 몇 살이냐? 저 23살이야. 아, 좋다. 자리에 앉아. 우선 앉아. 우선 들어와. 타이밍 딱 좋았어. 타이밍 딱 좋았어. 딱 좋았어. 좋았어. 위로 남자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 사귀는 걸로. 남자요? 상관없어요. 나 몇 살인지 알아? 몰라요. 나 33살이야. 차마 너한테는 엄마라 못하겠다. 너 뭐 들고 온 거야 이거? 아, 저 배고픈데 밥 드신 거 같아서 먹을 거 들고 왔어요. 아, 너 먹을 거야? 이거 여러 개 사가지고. 네, 마실 것도, 아이고 꿀단지도 샀어. 나 마셔도 돼 이거? 네. 오케이, 방제 바꿀게요. 너 이름 미또지? 네. 23살 맞지? 네. 23살 떠오르는 신입 역행 미또. 와. 그녀를 만나다. 좋다. 너 어디서 왔니? 김혜야. 아니 얘를 여러분들 왜 불렀냐면 그때 우리 마실 때 오디션 할 때 얘를 만났는데 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과연 이게 컨셉인가 아니면은 진짠가. 이분 마실 때 오디션 때 온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원석을 좀 잘 봅니다. 옛날에 초창기 제가 랄라리를 처음으로 제가 봤었고 그다음에 쿠쿠닷을 제가 원래 원석이고 보는 걸 잘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로 그게 있다 싶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밀어주고 싶어서 좋습니다. 자, 이 친구 왜? 네? 기분이 좋아서야. 좋았어.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니? 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해봐. 가나다라 마바사. 넌 유튜브 안 갈 거지? 아니 가나다라 마바사 해보라고. 가나다라 마바사. 마 아자카타파타하. 아자카타파 아자카타파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인정. 자 우선 어떤 방송을 했는지 좀 볼게요. 아 클립이 있구나. 네가 한 거잖아. 왜? 근데 저렇게 돼지인 줄 몰랐어요. 징그러워. 그만 봐. 응. 알았어. 징그러운 이거 같아요. 볼게. 워터파크 볼게 그러면. 오케이 다 봤어. 그 다음에 곤충 잡은 거 어딨어? 곤충이요? 그 아이의 글램핑. 알았어 이거 하나 보고 우선. 네. 이 실방이야? 저희 집이요. 알았어. 아이들 아이 춤 더 춰? 가끔이요. 만금 비어져가 아버지 목은 괜찮아. 아, 얘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검색하면 된다고? 너? 여기 방송국 들어가서 아이의 글램핑이에요. 아이의 글램핑? 네, 다시 보기 다 남겨놨어요. 여기에서 아이의 글램핑? 네, 아이 글램핑. 어디? 아이의 글램핑. 아이의 글램핑. 여기요. 세 번째. 여기 밑에. 요거? 밑에 옆에. 요거? 헐. 19금에 걸렸어. 술 먹었어? 전자담 몇 봤어? 네. 좀 더 넘기면 춤을 추지. 조금만 기다려봐 아이야. 응? 더 넘겨야 나와요. 좀 많이 뒤로. 왜 안 나오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밤에 잡았어? 아니요. 이 영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얘 남자 누구야? 친구요. 알았어. 나는 지금 이 친구를 처음 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 옛날 뉴이얼의 아니죠 뭐였죠 여러분들? K-POP 스타 때 되게 특이한 분 나왔을 때 박진영 형님하고 양현석 형님은 과하다고 싫어한 분이 있었어. 근데 그때 뉴이얼 형님만 그분의 그 미래 가치를 봐서 영입했잖아.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있잖아. 배터리 엔터테인먼트인가 그 있잖아. 맞아. 뭔가 그러니까 남들은 아니라고 했을 때 뭔가 봤는데 기존에 보던 건 아닌데 우선 얘기 좀 해볼게요. 방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100일 방송을 얼마 전에 했어요. 아 진짜로? 아니 내가 오늘 갑자기 연락 왔을 때 기분 어땠어?
기분이요? 네. 어, 좋았어요. 좋았어? 왜냐하면은 어. 유명한 아저씨니까. 야.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아버님 지금 연락하니? 아빠랑 엄마 이혼해서 연락 안 해요. 컨셉인가요? 말투 보니 아프리카보다 트위치가 어울릴 듯 거기 가세요. 그러니까 너랑은 아버지랑 연락하잖아. 엄마 아빠랑 연락 안 해도. 어 아빠가 어. 어렸을 때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 무서워서. 미안하게 됐다. 미안해. 그치만 용서해줄게요. 보면서 혹시 내 방송 보면서 왔니? 오늘요? 아, 네 마지막에 몇 분 정도? 아 뭐 하고 있대요 오빠가? 그 언니한테 자꾸 뭐 사준다고 하고 되게 바보 같은 남자가 되어 있고 옷 벗고 있고 갑자기 나는 오늘 뭐를 하고 싶냐면 미또야 예. 나 오늘 그걸 할 거야. 오늘 내랑 얘랑 얘기해보고 너의 아저씨 쿤자씨야. 이 컨셉이 아니고 이게 진짜 얘라면 이대로의 얘를 지지해줄 건데 만약 이게 컨셉이다 나는 오늘 이거를 벗겨버릴 겁니다. 이 컨셉을. 왜냐하면 이게 컨셉이면 여러분들 진짜 안 됩니다. 뭔지 알죠 여러분들? 뭔지 알죠? 일부러 이러는 거라면 이거를 벗겨서 지금이라도 왜냐? 비주얼이 너무 좋거든. 굳이 이렇게 컨셉 잡아서 할 이유는 없거든. 컨셉이라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라면 얘를 또 지지해줘야지. 이게 맞죠? 김해 맞지? 김해. 네. 그래 김해. 먹어 우선 먹어 그래. 아빠 먹어. 네. 그래. 제가 놔둘게요. 근데 궁금한데. 네. 그때 왜 안 갔어? 그때예요? 아니 그때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아프리카 13년 하면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안 간 애는 얘가 최초야. 심지어 안 갔는데 내가 팔굽혀펴기 해볼 사람인데 저야 나오길래 야 너 왜 안 갔어? 그거 궁금했어. 왜 안 갔어? 아니. 아쉬웠어요. 거기 가는데 1시간 걸렸는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도란도란 있는데 혼자만 이분 침 갔는데요. 가기 싫어서 잘했어. 안 돼. 잘했어. 근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잠깐만 나 만다 씨랑 카톡 좀 할게. 또 너 혹시 AB형이니? 아, 나 만다 씨한테 카톡해야 돼. 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사주려고요? 또? 아니야. 오빠들한테 인사해. 나 지금 급해서 그래. 네가 내 나이 대봐라. 안녕하세요. 그치만 딱히 잘 될 것 같진 않던데. 네가 알아 여자를? 언니는 예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통할 컨셉이 아니야. 컨셉 좀만 바꿔주자. 나는 쫀땡이. 너 혈액형이랑 MBTI 뭐야? 야. 그래 뚱땡이라고 치자. 뚱땡이가 못생긴 건 아니잖아. 응. 뚱땡이도 여자 만날 수 있잖아. 응. 그래 왜 그래. 인사 있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또라고 하고요. 뚱땡이를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MBTI는 ESTJ이고요. ESTJ 좋다. 계속 얘기해봐. 궁금해. ESTJ이고 문신은요. 그거 이거를 20살 때 멋지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망해서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니 우리 그러면 미또는 미또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미친 또라이요. 아 미친 또라이.
친구가 그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뜻이 그냥 그거였어요. 미친 또라이. 그러면 친구들도 실친들도 다 우리 미또를 평소에 미친 또라이라고 해요? 너가 쳐낸 너 AB 형이냐? 그러면 미또가 보기에는 진짜 내가 미친 또라이가 맞아요? 아니면 나는 평범한데 애들이 나한테 미친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방송을 보면서 왔는데 그때는 좀 이상했는데 사랑만 안 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네? 뭘 안 하면 괜찮다고? 사랑. 사랑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아, 저 말하는 거예요? 어. 아, 저는 제가 스스로 미친 애 같냐고요? 아니, 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미친 또라이를 추천했다는 건 친구들이 너한테 막 미친 또라이라고 하는 건데 네가 느끼기에도 네가 약간 미친 면이 있는지 아니면 너는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되는지. 아, 근데 그거는 친구들의 관점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어떨 때 친구들이 우리 미또한테 야, 너 진짜 또라이 같아, 미친형 같아, 언제 그래요? 그냥 평소에요. 평소에? 뭐 술 먹,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평소 여러분들 술 먹고 또라이지다는 애들이 있잖아. 술 먹고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들어요? 술 먹으면 자요 그냥. 술 먹으면 오히려 자고. 네. 보통 왠지 지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인이랑 오빠가 지인이랑 통화를 좀 해도 될까요? 네. 핸드폰 좀. 이거는 여러분들 지인으로 가야 돼. 네, 핸드폰을 위에 올려놓고 왔는데. 갖고 와요, 갖고 와요.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인이랑 한번 간단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최군인다 하면서 우리 밑도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친구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제 개랑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런 스타일이에요. 평소에 방송은 요런 방송 합니다. 요런 방송. 좀 난해하긴 하다. 조심해. 핸드폰 줘봐요. 강아지들이야. 저를 무서워하나 봐요. 저 말투만 좀 고치면 방송 개잘할 것 같은데. 잠금 풀어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평소에 통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예. 고구마 씨. 여자예요? 남자인데 고구마를 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미또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고구마님 대신하여. 고구마님 되시나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예, 저는 그 미또님 아시죠, 친구분? 예, 예. 예,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예, 잠깐만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아, 딴 게 아니라 미또님을 저희가 게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하는 행동들이랑 이런 게 굉장히 좀 독특하셔서 평상시에도 좀 이러는지 친구의 증언을 좀 받고 싶어서요. 하는 행동이 평상시에 네, 똑같은지. 방송이랑? 네. 방송은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방송에서는 굉장히 본인을 이렇게 감추죠? 예. 네. 방송에서 오히려 감춘다고요? 그럼요. 예. 네, 굉장히 본인을 여자여자하게 코스프레하고 또 일반적인 척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실친분이 보시기에는 방송이 오히려 너무 여자인 척 하는 거고 방송 없을 땐 이거보다 더 한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가장 당황하게 했던 적, 딱 하나만. 당황하게 했던 적은 너무 많은데. 네. 같이 그 한번 택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같이 저도 이제 뭐 오래 아는 사이는 아니라서 네. 그래서 1년 정도 알았는데 네. 제가 두 번째인가 봤을 때인가 그때 이제 뭐 다 같이 술을 먹고 이제 같은 동네 쪽이라서 택시를 타고 같이 가는데 네. 제가 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조수석에 그 택시 기사님 명패가 이렇게 붙어 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기사님이 그래서 왜 찍냐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옆에서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 뭘 모르냐. 얘가 어떻게든 책임질 거냐고요.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술을 진짜 두 잔도 안 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또 태어나서 처음인데 또 그거 갖고 제가 누구 편에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우리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 분을 예, 예. 고구마라고 저장한 이유를 아시나요? 아 제가 좀 그 약간 땅속에 사는 식물을 좀 닮기 때문에. 아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인정합니다. 아 고구마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아니 너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네.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요즘에 그냥 대리기사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그러면 지금 운행 중이시고? 아예 지금 일부러 잠깐 나왔고 운전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아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우리가 제가 36인데 제가 형으로서 나중에 한 잔 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친구예요, 동갑? 아니요, 저보다 나이 많아요. 몇 살? 6살. 아, 그치. 왜냐면, 23살인데 대리기사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에너지가 와 23살 이렇다고 대단하다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29이잖아요 그치? 네 우리 아이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죠. 나는 오빠잖아요. 아 원래 사진작가로 만났었어요. 제가 원래 사진작가라서. 아 그러면 저도 친구예요? 네? 저도 친구냐고요? 아니요. 왜 저는 친구 안 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36살. 36살이면은 예. Yeah. 우리 엄마 아빠 아직 40대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아저씨인지 오빠인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눈 뜨자마자 보시자마자 아저씨 오빠 3, 2, 1 하면 됩니다. 네. 네. 눈 뜨세요. 3, 2, 우와! 1. 오빠! 좋습니다. 유아인 형님이세요. 저보다 두 살이 많으세요. 그치만 뜬탱인데도? 아니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오빠! 오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빠야. 좋습니다. 송중기 저보다 형님이시고요. 에 중기 형님이세요 실제로. 응? 예, 실제로. 알겠습니다. 돼지여서 오빠라고 못 부르겠다. 그치만 토마스 기차도 닮았는데도요. 닮았는데 두요라는 말투는 왜 어떻게 하다가 근데도 존댓말을 써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 너무 꼰대처럼 말투 고쳐라 뭐 하지 말자 그게 꼰대요. 개성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딱 하나만 얘기합시다. 친구의 증언도 있었으니까 미또님 절대로 방송 중에 컨셉 잡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게 없는데. 아, 좋습니다. 괜찮아지죠.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뚱땡이가 아닌 남자. 마른 남자? 네. 뚱땡이는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귀여워서요. 뭐라고요? 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 방송과 다르다. 좋습니다. 다시 보기를 하나도 안 지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보 너무 감사드리고 첫 방송 보겠습니다. 오케이. 징그러운데. 진짜 첫 방송이에요.
전. 두 달 전. 어 근데 느낌 있네 이것도. 저 때는 살이 안 쪄서 예뻤는데. 저 첫 방송이어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자 채팅 올라올 대로. 야 지금 몇 시지? 지금 6시구나. 또 와요? 어? 아 나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 맨날. 그치만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일로 와. 딱 걸렸네. 때리지 마! 딱 걸렸네. 때리지 야! 마! 정상이잖아. 아 첫 방송인데 이랬죠? 이거 컨셉이잖아 지금 이거. 그치만 저 때는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아 저게 컨셉이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V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컨셉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치만 저 때가 있어. 예쁘긴 했잖아. 화요일에 올라오고 했는데 뭐 자주 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야야야야야야 야, 밑도야 그럼 저말투로 한 번만 들어와봐. 일어났다가 내가 밑도님 들어와 주세요 하면 저말투로 딱 1분만 오빠랑 방송해보자.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걸로 아. 컨셉 좀 잡아봐. 어 밑도야 들어와봐. 안녕하세요. 어 밑도 밑도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어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이쁘게 입고 왔네. 사모아이에요. 사모아인 뉴질랜드. 사모섬에 사. 어. 사모아인. 아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씨. 그냥 빵이나 하나 먹어라. 배고파. 어 빵이나 하나 먹어. 아이 뭘 기다냐 조카 왔다고 생각했다. 이걸 먹어야겠어. 아 그걸 먹으라. 그건 뭐냐? 달맛수. 와 이거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달맛수. 삼리 보름밤 이거 지금도 나오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정배인데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알지? 범죄와의 전쟁 보면 하정우 형님 이렇게 먹잖아. 어! 어! 정배 인정? 그 다음에 여기 우유. 개 목맥힘. 개 맛있다. 맛있다 인정? 좀 더 줄까요? 아니야 아니야. 예쁘게 생겼어. 그날 이쁘더라고 하는 짓거리가. 너 어떤 BGM가 되고 싶어? 되게 멋있고 인기 많고 재밌는 애. 누구처럼? 전세계 최초가 되고 싶어요. 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언니 중에는 어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냥 전세계 최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방송한지 두 달? 네 한 세 달. 세 달 됐으면은 아프리카에 기존에 있는 언니들 있잖아요. 네.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수지 언니. 수지 맨날 새벽에 방송 훔쳐봐요 예쁘니까. 수지? 잠깐만 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수지 이분인가요? 수라고 쳐야 나예요. 수? 응. 수지? 네. 수지. 아 이분. 네. 아 이분 아닌데. 이분 아니라고요? 네. 왜 바로 안 나오지? 이분. 네. 들어가야 돼. 이분 다시 보기가 없어요. 다시 보기 없으면 인스타 보면 되죠. 아 이분 진짜 예뻐요. 아 이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사랑해요 제가. 아 본인이 예뻐요. 생각하는 이쁜 언니. 네. 아이고 나중에 막 합방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맞죠? 정말요? 어 남자 중에 누구 방송 많이 봐? 남자 중에서요? 어 남녀 어 근데 아니 넌 그러면 뭐야 너 마시떼는 왜 왔어 그러면 그때. 네? 마시떼는 그때 왜 왔어? 하고 싶어서요. 왜 하고 싶은데? 돼지여서. 아 진짜로? 그럼 동네 PT클럽을 가면 되잖아. 아니 이왕 할 거면 방송하면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 네. 아 근데 종처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 그러면 그날 네. 그날 떨어져서 아쉬워? 진짜 아쉬웠어요. 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거. 알았어. 아니 그러면은 김봉준은 알고 온 거야 그날? 아니 저번에도 저 6일차일 때 봤어요. 그 봉준 두 번째 본 거였어요. 너 나 누군지는 아냐? 최군. 어 나 누구야? 최군.
그 뭐 하는 사람이야? BJ. 그 뭐 하는 사람이야? 채팅창 보지 말고. 게임. 게임 뭐 해? 수타. 죄송합니다. 일도 모르는 그만 씨부랄까. 아니에요. 야, 너 씨부 너 철구는 알아? 응. 철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보라 BJ. 어, 그러니까 어떤 방송 하는 사람? 스타예요. 스타도 하고. 얼마 전까지 외국에 있던 사람. 아프리카의 스타다. 아니 근데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제 최근 형님 최초로 처음 보긴 했어요. 아, 뭐라고? 최근에 살펴봤어? 아니 최근에 처음 봤어요.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프리카 방송 대상 이런 거 알아? 응. 내가 몇 번 받았어? 두 번. 그건 어떻게 알아?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죠. 아니 뭐 찾아보고 공부한 게 아니고? 아 진짜 때려 맞힌 거야 지금? 아니 그냥 느낌이 두 번 정도일 것 같아. 존나 웃기네 씨부랄 거?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아? 안 갔다 왔을 것 같아? 갔다 와서 되게 무용담 많이 늘어놓는 귀찮은 아저씨일 것 같아. 땡! 땡? 면제야. 면제? 어. 아파요? 손님 어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왜요? 그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 잠깐만. 존나 웃기네.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년에 언제 있을 것 같아? 4년 6개월 전. 아니 뭔가 간절해 보였단 말이에요 아까. 뭔가 조금 그랬어. 개웃기네. 가만히 여자랑 뽀뽀해봤을 것 같아 못해봤을 것 같아? 해봤을 거야. 어 키스해봤을 것 같아 못해? 해봤을 거야. 어 껴안아 포옹해봤을 것 같아? 어디까지 가봤을 것 같아 여자랑 내가? 끝까지요. 오, 그건 또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실망을.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뭔 실망? 뭔 실망? 내가 체력이 좋아. 어? 좋아요, 좋아요.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아, 존나 웃기네. 시부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다. 너는 매력이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어떤 남자야? 제일 싫어하는 남자. 무서운 사람. 어떤? 어, 성격이 화를 잘 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같아? 아니요. 나는 성격이 어떨 것 같아? 그냥 서건서건하고. 근데 잠을 많이 잘 것 같아요. 뭔가 그럴 것 같아. 아니 죄송한데 바로 너... 성격 중에 잠을 많이 잘 것 같은 성격이 있나요? 따로? 몇 시간 잘 것 같아 한번 자면? 진짜 뭔가 밤에 안 잘 것 같고. 밤에 안 자고 밤에 일어날 것 같아. 밤에 일어나서 야식부터 먹고 배민 VVIP에다가. 배민 VVIP. 너 살면서 돼지한테 한번 당해본 적 있니? 살면서 돼지들이 게으를 것 같단 일반화의 오류다. 없었어. 아이고. 너 내가 볼 꼬집으면 기분 좋아 싫어? 싫어요. 왜 싫어? 아저씨니까. 아니 아저씨가 볼 꼬집는 거 오빠가 꼬집는 거 괜찮고? 싫어.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볼 꼬집는 거 싫지? 네. 알았어 알았어. 아니 물어본 거야. 괜찮다고 하면 시원하게 꼬집어. 하지만 유명한 아저씨니까 한번 하게 해드릴까요? 그건 안 되지. 그죠? 키우. 화장을 어디서 배웠니 너 이거? 저 유튜브. 일어나 봐.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 봐봐. 위에 봐봐. 하나 둘 셋. 위에 봐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발깃 좀 빼고. 오케이. 개인을 조금. 대비를 조금. 발키가 조금. 그다음에 채도를 살짝 올리고. 오케이.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오케이. 요런 느낌이거든. 화장을. 네. 정면 볼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앉아볼게요. 아 앉아본 게 아니고 좀 가까이 가봐 얼굴. 내가 얘한테 왜 여기 얘 내가 얘한테 왜 유튜브 얘기한 줄 알아 형들? 유튜버들은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유튜브에서 좀 인기 있어.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어, 이런 애들은 얼굴 나는 가까이 하면 조회수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얘는 가까이에서 뭔지 알지? 특히 여자들이 이런 애들 좋아하고 또 외국 애들도 이런 애들 좋아해. 얘네들이 막 ASMR하고 막 슬라임 막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은. 근데 왜 너 BJ를 시작했냐? 내가 봤을 때 너 유튜브 쪽인데? 가슴이 있게 화장 잘했네. 어. 서울에 여행 왔다가 서울이 좋아서 서울에 있으려고 하니까 방송을 해볼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당황했어요. 아니, 내 질문은 네. 왜 BJ를 시작했냐고. 그냥 서울에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 말은 서울에서 그러면 네 답은 이거야. 서울에는 살고 싶은데 당장에 돈은 없고 여건이 안 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BJ는 오늘 당장 시작해도 별풍선을 받을 수 있는 당장의 수익 구조가 있으니까 BJ를 시작한 게 맞아? 아니요. 그냥 BJ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늙기 전에 더.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저요? 어. 싫어요. 왜? 자기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싫은데?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할만해? 어려운데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돈 벌어서 유튜브로 넘어갈 거지?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딱 유튜브로 넌 넘어갈 상이구만. 여기서 이제 총알 모집 한 다음에 안 넘어갈 거예요. 속 시원하다. 아니 근데 내 말이 유튜브로 넘어간다는 게 욕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어 그럴 수 있잖아 형들. 아프리카 했다가 뭔가 커져가지고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상이라고. 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배신자 이런 게 아니야.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어갔어. 박서아 내 동생, 랄라리 내 동생, 어 쯔양 여러분들의 동생 그런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저 BJ가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BJ로서 다시 한번 물을게.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 재밌고. 아니! 그럼 뭐요? 왜 질문을 물었는데 답이 정해져 있냐고. 아니 제발 그런 그냥 뻔한 진짜예요. 재밌는 그런 거 말고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하고 싶냐고.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지? 네? 그냥 마냥 유명해지고 싶고 그냥 마냥 재밌게 하고 싶고 마냥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야? 생각을 맨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진짜로. 어떤 거 하고 싶어 방송은? 방송 어떤 거 하고 싶냐?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가라. 가. 그치만. 그치만 그래. 아직 생각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그렇지. 모르면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어려워요. 오케이.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미또. 제가 해야 할 생각은? 가라. 자, 물어보고 싶은 거. 너 생각 없지? 저요? 응. 진짜 많아요. 그래 한번 해봐. 모토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좋다 좋다. 지금 기분은? 아니 저 기분이 별로 안. 아니. 아니. 신선하긴 하네.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아이 좋아. 나 오랜만에 나는 이렇게 너 같은 원석들 좋아하거든. 나는 원석이라고 표현해. 근데 너 알지? 다이아몬드도 다 네. 그 가공하기 전에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우와. 저는 좋아요. 너 솔직히 말해. 다이아몬드가 뭔지는 알아? 다이아몬드 빛나고 비싸고 작고 뾰족한 거. 그렇지, 그렇지. 네. 아몬드 잘해요. 예. 금은 노란색이고 딱딱하고 비싼 거. 오케이 알았어. 월드컵은? 월드컵은 축구 경기를 하는 곳. 호날두는?
축구 경기를 잘하는 분. 오, 뭐야? 아, 상식은 있네?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오, 조 바이든. 미국 수도. 워싱턴. 오, 뭐야? 야, 내가 봤을 때 아는 것도 많네. 베를린은 어느 나라의 수도야? 파. 파? 아니, 아니요. 파가 뭐야? 베를린? 어. 어, 뉴욕 쪽. 일단은 오케이. 맞나?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거. 어, 남주연 나오는 눈이 부시게.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본 영화가 없는 거 같아요. 피자 중에 맛있게 먹어본 브랜드는? 생각나는 게 도미노. BTS 멤버 중에 한 명만 대봐. 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H.O.T 멤버 중에 한 명만 대봐. 문희준 요요. 뭐라고? 요요 런닝맨 요요. 아니 런닝맨에서 문희준 분한테 요요라고. 다시 그래. 요요라는 멤버가 있다. 아니 요요. 나는 순간. 문희준이랑 요요 이래서 요요는 누구야? 이러라 그랬대. 어, 기본적으로 H.O.T도 알아?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집권 여당의 이름은? 집권 여당이요? 응.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민의? 힘! 와, 봐봐. 얘 아예 모르는 애 아니야. 더불어? 민주당! 아, 얘 아예 모르는 애 아니야. 정의? 여기까지 인정.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 그니까, 뭐, 척척이 아니고, 컨셉이 아니고, 여러분도 꼭 뭐, 이런 컨셉이라고, 아, 이런 말투라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 아예.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건 상식이 없는 애는 아니라고. 어. 상식이 없는 애는. 정의 구현. 횡단. 보도. 오. 아니, 이걸 모르면은. 조선. 민주당. 뭐래. 아니, 네 글자 만들어보라고. 아, 네 글자야. 어, 조선. 회의? 아, 잠시만. 조선. 뭐 많이 있잖아. 조선 시대. 아. 세종. 대왕. 오, 아이 봐봐. 임진. 왜란.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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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갑오? 어, 은근. 갑오가. 어, 은근히 말 되네. 씨,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 갑오징어. 아, 갑오. 갑오, 그 갑오, 아. 갑오징어. 어, 아, 은근히 말이 되네. 핸드폰 브랜드 두 개만 대봐. 핸드폰 회사. 애플 갤럭시. 갤럭시는, 아, 그래, 브랜드인데. 갤럭시를 만든 회사는? LG U 플러스. 야, 이 친구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삼성이지, 새끼야. 아, 그래. 아. 어, NBA가 뭐에, 뭐, NBA가 무슨 스포츠야? NBA? 어. NBA? 어. 야구! 야, 아예 멍청. MLB는 메이저리그. 어, 야구. NBA랑 MLB랑 똑같이 야구야. 한 명은 농구. 그럼 누가 농구? 어, MLB 말고 다른 애. NBA. 응. NBA의 마이클 조던은? 조던. 조던.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농구. 농구인데 나이키. 나이키. 한정판. 잘 못 써. 좋아, 알아가고 있어. 알아가고 있어. 너무 좋아. 카타르 시슴. 어? 카타르 시즈 시슴. 카타르 시슴. 카타르, 잠시만요. 뭐, 카타르 시슴. 카타르 시슴이 뭐예요, 형님들? 카타르 시슴. 카타르 시슴. 오르가즘. 아니. 이거 아니고. 아, 참.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일빈이? 네. 어, 뭐야? 방송한 지 3개월 됐다며. 아, 시간 490 몇 시간이라서 500시간 채우면 베이비 도전하려고. 합방은 누구랑 해 봤어? 어, 세아 님이랑. 뭐야? 세아랑도 합방 해 봤어? 예. 네, 근데 아니, 세아가 얘 데리고 어떻게 합방을 했대? 세아가 방종하고 뭐랬어? 너 2년 다시 오지 마. 막 이랬어? 제가 어. 그때 술에 취해서 방송을 잘 못해가지고요. 어. 아직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술에 취해서 보면 끄지라 막 이랬겠네. 또 누구랑 합방해봤어? 어,
너 지코 형이랑도 했어? 네. 야, 너 가라. 왜요? 나는 무슨 네가 엄청 저 내가 발견한 원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인호랑도 합방했어? 네. 뭐야 이거 합방 엄청 많이 했네. 야, 나는 너 내가 완전 처음 발견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지코 형이랑 합방했을 때 어떻게 끝났어? 피곤하게요. 술 먹어가지고 힘들게 갔어요 지금. 지코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계속 뭐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네 시간 동안 앉아서 네 맞아요만 하고 왔는데요. 뭐 가르쳐 준다 그랬니 그 양반이? 어, 에? 앞으로의 어. 저와 해야 할 일 새겨 듣고만 왔어요. 새겨 듣고 왔어? 응.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의상이 왜 이래? 그래요. 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야? 진짜로? 난 딱 얘기해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진짜 닮았어요. 그치 그치. 똑같아.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코이랑 합방한 적 있어 없어? 아, 그 이후로는 없어요. 아, 이노랑 무슨 방송했어? 그때 그 신임 역캠 소개합니다. 아, 거기, 네. 그거 하고 유튜브에 올라갔겠네. 네. 조회수 얼마나 나왔어? 김인호 유튜브 졸라 잘 나가잖아. 유튜브에 뭐라? 미친 또라이 치면 김인호 미친 또라이 검색하면 너 나와? 발차기 했는데. 아, 이거 너야? 네. 알았어, 볼게. 보자. 여기 미또님. 네. 왜 BGM이 미또죠? 미또예요. 미친 또라이요. 아, 진짜로? 네. 저 그 뜻으로 미또요? 친구 추천해줘가지고. 잠깐만, 존나 어이없네. 왜요? 나한테도 이렇게 해! 아, 근데 왜냐하면 그 사연이 있어요. 왜? 제가 5년 전부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봐서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김인호는 5년 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자인 척을 했고 나는 너무 편해서 지금 살쪄서 원래 있는 너의 모습을 되었어요. 보여주고 있다. 그치만 김인호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김인호 왜? 잘생겼으니까. 아, 왜 나는 못생겼는데? 못생기지. 에? 왜? 아니, 김인호 잘생겼잖아요. 김인호가 근데 왜 내가 김인호보다 못생겼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이유를 말해봐. 아니, 이 목걸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네. 알았어, 넘어갈게. 귀여워서 약간 무슨 뜻인데? 이랬는데 미친 또라이 이러길래 좋네 이러고 했어요. 반전이네. 고향이 약간 부산 같은데? 맞아? 고향. 와, 조회수 또라이급이다. 47만 뷰 나왔네? 김인호 미쳤다. 부산 옆에 김해예요. 사투리. 되게 어렵겠다.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 이날 발차기도 했어요. 직업이에요. 여기 발차기에서 이게 맞아야 돼. 네. 방송을 즐겨야 되거든. 사과도 들어와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야. 저 뒤에 서봐. 시작. 네.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차기로 이 사과를 돌려차기? 예. 이렇게 찬다고? 네. 절대 안 다칩니다. 걱정하지 마. 이게 된다고? 준비됐어? 네. 맞아. 뒤에 뭐 조심하. 조심. 오케이. 한번 가보자. 레디 고. 네. 아니야. 뭐야 이게?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만 볼게. 아쉬워요. 아오 왜? 왜냐면 제 필살기가 발차기보다 제 방송 화상이 나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너무 고생했고 심장부터 한마디 그래도 해줘. 저는 영감님 돼가지고 잡초 같이 뽑는 컨텐츠 할 때까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사기당하는 느낌이야 지금. 왜요?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그럼 제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잘하는 노래가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의 오늘 내 방송은 어떻게 해서든 너를 위해서 만들어 주면 상관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집에 가서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인정? 방송을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여기서 결단 내려야 돼. 네. 너 이거 하다가 갑자기 또 너 김인호랑 합방하면 또 저렇게 할 거야? 아니요. 너 진짜 이게 사람들이 너를 이중 인격으로 본다니까? 약간? 이거 너한테 안 좋아.
이거 너한테 안 좋아. 왜냐면은 너가 지금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또 이 영상 본 사람들한테 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응.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네가 아니니까 뭐 네가 어떻게 살든. 근데 알았어. 알았어.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가서. 너 담배 피냐? 거친 BJ들을 보고 지금 담배예요. 하는 행동 보면 방송 중에 피어? 안 보여. 방송 중에요? 어. 치고 걸고 피더만. 그거 옛날이. 이제는 안 펴? 아 지금 펴도 되는데 굳이 저기 있어. 알았어. 너 일어나서 잠깐 나가 있어. 네. 아 잠깐만요. 아 오케이. 야 욕은 하지 마 여러분들. 욕을 할 이유 없지. 얘가 욕먹을 이유는 없지. 나는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100% 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저렇게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방송을 위해 나와준 애한테 니네가 욕할 이유는 없어. 얘가 컨셉을 잡던 만큼 니네한테 피해준 건 없잖아. 선은 넘지 마. 어? 선은 넘지 마. 어? 선은 넘지 마. 어? 선은 넘지 마. 어? 별풍선은 좀 쏴줘. 그래, 만 딸이 찍어준 여자애한테 그러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오후 5시 우리 만다 제 새 여자친구랑 합방 첫 번째 데이트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유튜브에 저희 그 브이로그 막 호텔 바캉스 이런 것도 좀 올라가겠습니다. 저희 최군이랑 만다의 두근두근 사랑 구만. 아 일로 와. 야 그래서 너 노래 잘해? 네. 어 일로 와봐. 어떤 노래 할 거야? 아고테. 어? 아고 아가 안돼 안돼 아고테 하지 마. 너 그냥 발라드 불러 발라드. 발라드요? 어 발라드 불러. 뭐 부를래? 발라드 같은 거 없어?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네. 이승기 노래? 정준일. 정준일? 정준일? 네. 오케이. 야 다 줄 거야는 조규만 씨 노래 아니냐? 정준일 버전 있나 보네. 어 여의 노래방 여자키. 여자키? 다 줄, 네.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여자 키? 네. 잘해. 어, 여기 있다. 잘해. 응. 야, 이미지 셋이나 한번 가자. 앉아서 불러도 돼. 여러분들. 컨셉 얘기 이제 그만. 지금부터 컨셉 얘기 한번 강퇴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잠깐만 좀만 더 빨리 어 오케이 더 그래서 사람들 진짜 못됐지 그치 어? 우리 진짜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이미지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너는 준비해서 나간 거잖아 그치? 어. 하다 보니까 진짜 어. 사람이 변하고 그치 뭐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아 그치? 다양한 모습인데 못됐지 너무 서운하지 아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아 괜찮아 내 아이고 얼마나 우리 내가 물수건 줄게 가만있어 물수건 없어 그래 얼마나 잠깐만 아 또 있어 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못됐다 진짜 애기 어떻게든 해보려고 김해에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아 잠깐 이거 왜 이러냐 어? 여러분들 어? 진짜 난 여러분들이 너무 잔인하고 응? 진짜로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올라갔을 때 눈물이 났어? 어? 네? 눈물이 막 났어? 아니었군요. 어 왜? 진짜 뭐 이거 좀 서러워가지고. 서럽지. 네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치? 어 괜찮아. 싹 울어. 진짜 방송하다가 힘들었을 때 언제 좀 힘들었어? 어? 방송하다가요? 어 막 억울하고 힘들었을 때.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어 더 울어. 어? 네? 많이 없었어? 아니 저 일부러 우는 거 아닌데 아 그니까 좋아 더 오열해버려 지금 서럽지 네. 오늘 갑자기 오늘 일정도 있는데 내 방송
취소하고 왔는데 어? 시청자들이 몰라주고 이러니까 맞지? 어? 네. 그치? 왜 무슨 상황이에요? 어? 아니 아니 더 더 펑펑으로 음악 깔아줄게 음악 깔아줄게 도와줄게 나좀 네. 많이 울어버리고 어. 울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또 음악 슬픈 거 하나 깔아줄게 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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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부러 울려 누구 다 울었어? 네. 잘했어. 오케이. 자, 울고 나면 시원한 거야. 네. 잘했어. 야, 근데 너 우니까 이쁘다. 응? 자주 울려야지. 네? 우와. 코 좀 풀게요. 어? 다 풀었어? 네. 그거 가져가지 마. 경매 올려야 돼. 코요? 어, 휴지 그거. 비염 세균. 그건 못 올리겠다. 가져가라. 그건 가져가라. 아, 좀 그래요? 어, 그건 가져가라. 어. 그건 뭐. 잠깐만, 이게 맞나? 이 화면이. 어, 그건 가져가. 그건 더러워서. 어. 아, 여러분들 저건 못 팔겠어요. 여러분들 양심 때문에. 알겠습니다. 울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감정이 실리죠, 여러분들. 다 줄 거야. 렛츠고. 하는 거였어. 다가오는 그 모습 지금도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감은 두는 뜨지 못한 거야. 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많이 외로웠던 거니 그동안 열어가는 너를 보며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으로 눈물 속이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 매력 발성. 잘했어요? 잘했어. 매력 발성. 네 방송에서도 이렇게 노래 부른 적 있어? 네, 근데 방송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세팅이 좀 빡세지. 천둥호랑이 창법이라고 놀려서. 우리 세팅이 잘 돼 있잖아. 맞아요. 울고 나니까 딱 좋다. 뭔가 너 이렇게 좀 내려갔네. 웃으니까 좋네.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요. 술 두 잔 먹으면 또 장난이야. 나도 너랑 안 먹어. 에? 나도 너랑 안 먹어. 너 영민이랑도 술 먹었다며? 누구요? 영민이. 누구예요? 아, 또 그 와중에 영민이랑 합방 안 했어? 응. 야, 이 녀석 그래도 돌 때 다 도는데 영민이까지는 또 안 했어? 아, 그게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아, 케이는? 못 봤어요. 아, 케이랑 합방하고 싶어? 딱히 생각 없어요. 어? 딱히 생각 없어요? 오, 신선한데? 오, 이건 좀 신선한데? 남순이는? 그냥 별 막 누구랑 하고 싶다고 없는데. 그래? 네. 그럼 지코 형이랑 어떻게 했어? 그냥 연락이 와서 그날 시간이 비어가지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섭외 오면은 하는구나, 그냥. 네. 기본적으로 아 좋아. 근데 아까 이노랑 합방했던 거 보니까 그거 있던데 무슨 보안요원 있던데. 아 보안요원이요? 그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경비 그거. 예? 그거 뭐 단증 같은 거 있어서 한 거 아니야? 아 그 경비
이수 아. 받는 교육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줘요 그거. 보안요원 어떤 거 보안해 봤어? 쿠팡이야. 쿠팡? 네. 쿠팡 보안요원이 뭐야? 그거 그냥 겨울에 마이너스 20도 신선센터 들어가고 밖에서 사람들 뭐 관리하고 순찰 돌고 밤에 야간. 아,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 쌓여있는 물건들 누가 도둑들 들면 안 되니까? 안에 사람들 일하고 있고 그냥 저 가만히 멍청이처럼 서있기만 해서 가끔 머리가 아팠어요. 오, 영하 20도는 왜 20도야? 아, 저희 센터가 신선센터 있어서 쿠팡 그 식료품? 네. 거기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는데 냉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요. 첫 시간은 밖에, 두 번째 시간 냉장, 세 번째 냉동 순찰하고 다시 1층. 아니 근데 냉동 마이너스 20도에 얼마나 있어? 한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서 한 시간. 헤딩 입고? 네. 와, 얼마나 벌었어 한 달에? 200 정도? 200? 너 몇 살 때? 저 21살 때요. 어머, 그런 적 있구나. 그 200 받아서 그때 뭐 했었어? 기억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200 받아서 왜? 돈 모으고 싶어서 1년 동안 일만 했어요. 아 진짜? 막 친구들 만나 술 안 먹고? 막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술은 어차피 못 먹어서 안 먹고 싶어. 아, 원래 술은 못 먹고? 무력은 무력은 뭐? 딱히 없어. 무력이 딱히 없어? 너 나이면은 막 예쁜 신발, 예쁜 티셔츠 그냥 막. 그냥 집 사고 싶었는데. 아. 그게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럼 돈 모아서 어떻게 했어? 돈 모아서요? 어. 돈 모아서 서울에 왔잖아요. 1년 만에 얼마나 모았어? 1,000만 원. 1,000만 원 모아서? 모으고 그 전 2년 정도 알바만 했어서 모은 거 합쳐서 방 구했어요. 아, 그러면은 부모님 막 도움이나 원조 같은 거 안 받고? 네. 너 돈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네. 일로 와. 기차 가서 오빠 한번 안아줄게. 내 외국에 너무 오래 있었는데 아 외국에선 이게 되거든. 아니 외국 내가 잠깐만요. 내가 외국에 너무 오래 있었는데 외국에선 자연스럽거든요. 아는 다음에 이렇게 볼뽀뽀 하거든요 이렇게. 아 한국은 좀 그렇겠죠. 아, 근데 여자 의사에 따라 괜찮잖아 형들. 한국도 여자가 괜찮다 그러면 상관없잖아. 맞죠? 괜찮죠? 괜찮죠? 어 너 나랑 안고 싶어? 아니요. 어 그러면 안 돼. 어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제 확실합니다. 확실히 물어봐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잡고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야 근데 나는 의외의 모습을 봤네. 또 철저하네. 금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럼 아프리카 BJ에서 지금 월세 살잖아. 네. 월세 얼마야? 월세 100이요. 월세 100? 네. 그게 어. 컴퓨터를 맨날 보고 자고 옷장도 안 열리고 이랬거든요. 어. 근데 강남 벗어나서 인천 가서 이제 방이 생겼어요. 잘 수 있어요. 컴퓨터 안 보고 잘 수 있어요. 아, 너 그럼 처음에 강남 와서 살 때는 진짜 문 열면 바로 방. 거기 살다가 이제 네가 돈 모아가지고 간 거야. 인천 100. 야, 인천 무슨 동? 아, 구까지 말해. 부평이요. 부평. 부평에 여러분들 월 100이면 어느 정도야? 방 몇 개야? 방 지금 3개. 방 3개? 3개. 3개. 야, 안 돼. 나는 이거 졸라 칭찬할 만한데. 얘한테 보는 의외의 면인데, 여러분들. 아니, 느낌은 왠지 정신없이 살고, 생각없이 살고, 개념없이 살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높게 사지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 금전 쪽으로 어떻게 좀 늘려가고 싶어? 일단 방송방이 예뻐져서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요? 근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아 요즘에 쓰는 게 많아졌어? 아니요 그 전에 막 글램핑 가고 방송에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쓰는 게 더 많은 달도 있어. 근데 아까 글램핑 보니까 남자 있던데? 걔도 제가 돈 주고 데려간 거죠. 맞아? 나는 열혈 팬 뭐 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저 그날 5개 벌었는데 50만 원 썼어요. 5개 벌은 게 뭘 5개? 별풍선 그날 15개인가 5개 벌었어요. 진짜 봐도 돼요. 글램핑 한 날 터지는 거 보면. 아 이거 너 어디 뭐 협찬 받고 그래서 간 거 아니야? 네. 이거 네 저희 돈... 집 근처에요 고향. 이거 네가 네 돈 주고 간 거야? 네. 근데 아무도 아, 저거 안 해줘서 혼자 그냥 노래 부르고 춤췄어요. 나 무서운데. 몇 명 봤어 이때? 볼링. 이때 많이 봤어요. 60명도 보고 40명도 봤는데. 고마워 아이는.
이 옷 오늘 입고 왔네. 네.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잠깐만. 근데 이날 별풀스 15개 터졌다며. 222개 터져야 노래고 333개 터져야 춤인데. 근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안 터졌어? 네. 잠깐. 그냥 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달라는 거. 잠깐만. 500개 터지면 10대 사단인데 5분의 1이면 500개 터졌다는 거잖아. 아무도 안 했어요 저거. 10대 사단. 1이잖아. 5, 1. 5분의 1. 아, 아무도 안 한 거야? 네, 5분의 1 확률.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다? 역행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자꾸 왜 만져? 아, 네. 왜 만질 거 필요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알았어. 아,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 매력이 넘친다. 빵, 좀 사온 거 좀 먹어. 먹으면서 얘기해. 네. 재밌네. 네? 왜 싸구려 드립이 뭐야? 내가 싸구려라 그랬어? 얘를? 어? 뭐지? 싸구려 드립이 뭐지? 너 나한테 싸구려라 그랬어? 왜 싸구려라 그랬어? 어? 왜? 아,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한 거야? 넘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그래도 강남 오랜만에 나왔는데 먹고 싶은 음식 같은 거 없어?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제 먹긴 해가지고. 뭐 어제 뭐 먹었어? 도토리 묵이요. 도토리 묵 먹었어? 네. 어제 식대했어요. 열혈 만났어? 네. 방송 끄고? 방송 키고. 방송 키고 하는 식대를 나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열혈들이. 나 궁금한데 여러분들 방송 키고 역행 만나고 싶나? 그럼 그 만나서 뭐 했어? 놀았어요. 방송 키고? 응. 뭐 하고 놀았어? 동료 가고. 동물원 갔는데 문 닫아가지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신생날꽃 찍고 볼링장 가고 산책하고 예. 그 사람은 뭔데 10대가 당첨된 거야? 열혈이어서 아니면 저 뽑기 이런 거 돌려서? 뽑기도 많이 했고 열혈이기도 해요. 근데 동갑이어서 친구예요. 아, 친구야? 알았어. 좋네. 아, 근데 좋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컨셉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나도 그리고 컨셉이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방종하고 나서도 이 말 투겠니? 방송할 때는 자기만의 컨셉이 있는 거야. 얘는 신입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시도해 본 거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23살 열혈은 아니래, 열혈을. 알았어. 아, 근데 오빠 만나서 지금 방송한 지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어때? 1시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떤 사람 같아? 좀 멋있지? 말도 잘하고, 뭔가 더 위해 주는 것 같고, 진행도 잘하고. 생각보다 매력이 있지? 오케이. 친하게 지내자. 술은 안 먹어. 인정? 친하게 지내요? 오케이. 친하게 지내자. 알았어. 좋아? 아, 좋은 박어. 싫어? 좋아? 응. 오케이. 알았어. 방송 끄고면 오빠랑 저 범죄도시 보러 가자. 아니요. 왜? 네? 왜? 영화 볼 수 있잖아, 친하면. 저 영화 싫어해요. 그러면 저기 비디오방 갈 거야? 비디오 싫어해요. 그럼 DVD방 갈 거야? DVD 싫어해요. 그럼 한강 산책 갈 거야? 한강 무서워해요. 그러면 저기 한강 왜 괴물 때문에 그래? 그냥 한강에 괴물 나와서 그래? 그냥 너 한강 괴물 나오는 영화 봐서 그래? 그냥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 네. 알았어. 한 노래나 하나 더 해라. 저요? 노래 잘하더라. 잘한다고요? 밝은 거 하나 해봐. 아까 다 줄 거야 같은 거 좋은데. 안녕! 누구? 박혜경의 안녕. 와우,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왜 이렇게 무섭게 불러요? 좋다. 뚠뚠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나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청국이었어요? 아니. 아니, 안녕이어가지고. 재밌네. 너 아까 보니까 춤도 좀 추더만. 춤이야? 요즘에 제일 연습하는 춤이 뭐야? 요즘이요? 없으면 말아. 할래요! 뭐 할 거야?
의자 쫄로 치우면 돼. 네. 악어 때리는 거 말고. 코카인 할게요. 나 악어도 한번 볼까? 네. 뭐니? 저 오늘 노래 잘 부르면서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면서 할게요. 그때. 악어 때 틀어줘. 네. 진짜 잘하는데. 어, 알았어.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아, 악어 때? 네. 그냥 틀어줘. 악어 때 틀면 돼? 네. 아 이거 세 번째 거요. MR. 이거? 응. 알았어. MR도 있네. 청계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를 지나서 가면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그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를 지나서 가면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너 이거 김인호 방송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나중에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장기를 애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니네 시청자부터 쳐내. 분명 이거 듣고 니네 시청자들이 잘한다 그랬어? 네. 좋아했어? 네. 쳐내. 걔들부터 갈고 시작해. 왜 순수한 애한테 못된 거 가르쳐가지고 애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다는 줄 알고 하잖아요. 그치만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거 해. 뭐요? 춤춰 춤. 뭐 출 거야? 섹시하고. 뭐 뭐? 코카이. 알았어. 3분 할 되나요? 그냥 해. 자 3분 할 시켜봐라 씨. 얘 근데 잘 되겠다. 아 근데 여러분들 얘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어, 아이 괜찮아 얘가. 어, 예? 모르는 거 알려주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어, 그렇지. 점점 좀 맞춰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왜 또 트위치로 보내? 어? 형들 마스크 써. 예? 마스크 써. 119. 마스크 맞아요? 라이트. 아. 불편해 하시더라고 시청자들이.
옛날에 영화에서 이런 거 봤는데 애 납치했는데 애가 너무 밝아가지고 오히려 그 납치범이 약간 그 불쌍해지는 영화 있었는데 영화 뭐지 형들? 애가 너무 납치했는데 밝아가지고 막 피자 시켜주고 나중에 막 납치범이 불쌍해지는 영화 있지 않나? 뭐 그 있었는데 단본가 그게? 애가 막 너무 막 밝아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얘를 위해서 걔네들이 막 그거 해주는 거. 야 그리고 너 만화 안 보잖아. 만화 보는 척 하지 마. 순수한 척 좀 하지 마. 저 만화 안 봐요. 근데 왜 무슨 악어떼를 무슨 악어떼는 무슨 씨발. 악어떼 다 아는 거잖아요. 전주구미 전부 다. 개소리 하지 마. 귀여우려고 억지로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개소리 하지 마. 너 악어떼가 저 뭐 악어떼 본 적 있어? 나이아가라에서? 아니요.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악어떼 때문에 죽는데.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 생각 없이 악어떼를 불. 태국 가면 엄청 악어가 많아요. 네? 외국 어디 가봤어? 일본 한번 가봤어요. 왜? 수능 끝나고 친구랑 갔어요. 그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 일본 어디 가봤어? 오사카. 네, 교토. 버섯 이제. 나는 또 외국 갈 거거든. 어디요? 너 앞니만 까봐 이렇게. 앞에 봐봐. 마하박 씨왜 누구 닮았는데 앞니만 까니까 귀엽네. 흑채도 뿌렸는데. 흑채 뿌렸어? 네. 왜? 머리카락이 여기 별로 없어가지고. 막 아이의 동자라고 뭐라 했어. 너 이렇게 못하냐 너 이거?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애기 같네. 애기들 그 머리 덜 자란 애들 있잖아. 아 졸라 귀엽다. 그래, 아 너 귀여워. 너 귀여우니까 너 하콩이라고 해서 하콩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콩이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자체로 귀여운데 걔가 귀여운 척하면 그게 오바야. 투머치야. 걔 가만히 있어도 귀여운 애인데 나한테 키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지 마 그런 거. 일부러 하지 마. 방송 꺼졌을 때 안 하는 거 하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넌 가만히 있어도 자체가 귀여워. 그러니까 귀여우려고 하지 마. 뭔 말인지 알았어? 네. 나 봐. 내가 꼰대인 척 하는 거 같니? 꼰대인 거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내가 만약에 나이 36 먹고 진짜 꼰대인 척한다. 그러면 척하지 말라고 올라온단 말이야.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지금 꼰대인 척하는 거 같아? 아니요. 그냥 자체가 꼰대잖아. 좀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행시 잘해? 이행시요? 뭐든지 잘하죠. 최군 해봐. 최군. 최. 최고의 군. 군바디. 그런 거 안 돼. 네. 그런 거 안 돼. 일어나. 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네. 죄송합니다. 사과해. 죄송합니다. 칭찬 아니에요? 아, 입 닫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모르니까 알려줄게. 군인 우리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아저씨들 속대에 이르는 말이야. 진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알려줄게 여러분들. 모르면 알려주면 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나 막 드라마 뭐 DP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네. 몰랐으니까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알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지. 좋은 게 아니잖아. 좋은 게 아니잖아. 좋은 의도는 아니잖아. 좋은 의도는 아니니까 모르는 건 근데 이게 여러분들끼리는 이게 왜 비하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 정중한 표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맞아. 넘어가요. 짭새 이런 거 쓰면 안 돼. 아 그거 알아요. 그것도 그런 거야.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잖아.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안 좋게 쓰일 수 있으니까 안 돼. 몸에 나왔지. 네. 모르는 거 알려주면 되지. 오케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또 내절하면 안 되니까 화제를 넘겨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득점을 할 것 같아?
다음 시즌에 득점할 것 같냐고. 네. 오 그래? 네. 어떤 면에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이번 저번 시즌에 득점왕 했으면 다음 시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좋다. 토트넘에서 손흥민만큼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릴 선수가 누가 있는 것 같아? 다음에요? 어. 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면 페리시치 이번에 들어온. 이야 축구 볼 줄 아네. 페르시치가 크로아티아. 근데 나이가 좀 있긴 있어. 토트넘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멋있지. 네. 명장. 챔스 진출. 레비 회장 쫙 풀어가지고 이번에. 네. 딱 좋다. 너무 좋다. 좋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구야? 손흥민이요. 야 좋다 좋다. 제일 싫어하는 축구 선수 누구야? 힌트 외국인. 호날두요. 야! 나이스. 너무 잘했어. 내 새끼. 좋다 좋다. 아, 이 친구 이거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어, 그게 나오길 바랬는데 팍 나왔네. 호날두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욕 먹는지 알아? 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몰라요. 어, 이거 알아봐.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욕 먹은 적 있어. 괜찮네. 머리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 쓰다듬는 건 괜찮아? 이렇게 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뒤통수는 싫어? 근데 머리가 워낙 여기만 비쭉해가지고.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은 졸라 귀엽다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데 요즘에 여중 여고 선생님들 있잖아. 담임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학생 뒤통수 쓰다듬는 것도 안 되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해줬잖아. 공부 잘하면 어 잘한다 하잖아. 요즘에 아예 안 돼. 요즘엔 아 그것도 안 돼. 뒤통수도 안 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아, 너 때도 했지. 응. 선생님 너 잘하네 이렇게. 응. 어 아예 안 돼. 와 일도 안 되는구나. 그럼 체벌도 안 되겠네. 요즘에 너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요. 학원생들은 어, 있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체벌을 한다고? 체벌 동의서 쓰고 들어가는 학원이 있었어요. 친구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보면. 부모님이 협의하에? 네. 체벌 동의서라는 게 있어? 큰 학원은. 와 미쳤네. 그럼 뭘로 때려? 보고 그냥 많이 때린다던데요. 막 매로도 때리고 어. 손으로도 막 머리 때리고. 그래서 걔 그만두고 친구는. 아 근데 유명한 학원이 오히려 그래? 네, 좀 크다 하는 거? 예. 어... 하긴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저도 그런 기억은 있어요. 졸라 공부 안 하다가 영어 선생님 한 명 왔는데 영어 선생님 마동석이요. 백문장을 외워오래. 단어를. 못 외워오면은 못 외워온 것만큼 작대기 작 이거 이만한 거 있어. 피리통으로 때리는데 외우게 되더라고. 살라고. 외우게 되더라고. 살라고. 물론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건 있더라고. 와 신기하네. 요즘엔 아예 체벌 동의서가 있구나. 너 학교 다닐 때 애국조 했어? 애국조 해?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안 하고? 네. 두발은? 두발요? 두발. 머리. 아 자유? 머리 고등학교 때는 자유고 그 전까지니까지. 오 염색도 안 되고? 네. 염색은 되고? 안 돼요. 안 되고? 신기하네. 교복은? 교복은 고등학교 때는 체육복 입어도 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복은 중고등학교 다 교복? 네. 오, 치마 길이 이런 거는? 치마 길이는 다 무릎까지 정도였던 거.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네, 무릎 여기. 네. 야, 너 김해 나왔지 고등학교? 네. 아직 김해는 그러나 보다. 아직 똑같을 걸요. 어, 아니 나는 서울 왔잖아. 이게 경기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옆에 있잖아. 거짓말 안 하고 나 운동할 때 애들 보잖아. 교복이 정말 라떼는 상상할 수 없어. 어. 짧아서. 아. 요? 다. 어 다. 어. 다. 근데 우리 때는 다 여기 있지. 그다음에 귀미 3cm. 어 그런 게 있었지. 어 요즘에 중학교는 아직 아 귀미 쪽은 아직 그렇구나. 어. 그러네. 나 때는 밀려가 잡혀가서 썰었지. 선생님이 그 커터칼로 자르고 그랬었어. 머리. 머리를 커터칼로 자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와 이렇게 했었어. 어. 진짜?
그렇게 했었어. 말죽거리지 않았어도 그렇고. 뭐 하고 싶은 말 없니? 하고 싶은 말이요? 다 했어? 너 오늘 방송하니? 네. 갈 때 뭐 타고 가니? 택시요. 택시 불러라. 네. 모바일 방송 갖고 챙겨 왔니? 네. 방송하면서 가라. 네. 핸드폰 위에서 가져와라. 저 야방할 건데요. 아, 야방할 거야? 나온 김에? 네, 서울에 안 사니까. 어, 알았어. 그러면은 가라. 네. 가라. 이게 집 주소 공개 안 될 정도 가서 방송 켜라. 이거 시청자 넘겨줄게. 정말요? 응, 빨리 가라. 인사하고 네. 가라.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맞아요? 응, 진짜 잘했어. 진짜 오늘 너 잘했어. 잘했어, 진짜로. 네. 너 그 어 나로 얘기하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자, 오빠 따로 카톡 할게. 네. 애가 나는 내가 본 눈이 맞아. 매력적이야. 아, 재밌어. 휴하지 마. 휴하지 마. 여러분들 나는 장난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그러지 마. 애기 울잖아. 내가 너무 미안했어.